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다수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침묵해온 한동훈 대표. 취재진 질문에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위법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시기에 건건히 대응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뭐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당원 보호 의무가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당원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해 줘야 되나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당무감사 요구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다. 친윤, 친한계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태를 이렇게 끌고 가서 되겠느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건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려고 지금 저는 뭐 마음 먹고 달려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라는 정치적 호재가 나왔는데도 이번 논란으로 계파 갈등이 재현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기자들의 백불을 피해 도망다니는 장면이 지금 온라인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뭐 제가 다른 민생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간 걸 가지고 마치 이 질문 받고 그냥 회피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누가 그런 짓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직접 좀 입장 밝히시라는 마치 이 질문 받고 그냥 회피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뭐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저희는 변화와 쇄신 그리고 민생을 약속한 때이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때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결백하다 말하면 되는데 부인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으니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다섯 명의 가족과 이름이 똑같은 계정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비방, 동료 정치인 비난,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낯뜨거운 찬양글을 올리는데 이 다섯 명이 항상 1분 간격으로 같은 시간대에 등장해요. 예를 들면 밤 11시 1분에 장인, 밤 11시 2분에 장모, 11시 3분에 배우자, 11시 4분에 모친, 11시 5분에 딸. 이 명의로 글들이 착착착 올라와요. 그리고 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이 11월 5일 이후에 이 다섯 명이 지난 글들을 다 삭제하고 사라져버립니다. 당무감사도 당무감사지만 네. 한동훈 대표가 그냥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입장 밝히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가족의 이름이 도용된 거냐 여부에 따른 건데 그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으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문제제기라면 그걸 제가 하나 건건히 다 설명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처럼 가족이 안 했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전 더 할 말 없습니다 라고 갈 경우에 논란과 의혹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죠. 대표님께서 뭐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럼 확실한 대응을 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당원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해줘야 되나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아내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가름할게요. 이게 이제 확정되는 순간에 사실 들었다면 정치 생명을 고민해야지 뭐 대표직 따위가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당무감사 꺼리도 안 돼요. 이거는 당의 홍보국에 얘기해가지고요. 네. 이거 누군지 빨리 알아봐라 하면은 한 30분이면 알아서 알려줄걸요? 네, 그냥 당대표 지시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이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이라면 그냥 빨리 당무감사하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될 만한 일 했으면은 지시 안 하겠죠? 그리고 문제가 될 일이 없으면 바로 지시해서 벌써 30분 만에 해결했겠죠. 지금 왜 지시 안 할까요? 사법부 겁박을 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우리 당과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게 아닐까.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당이 좀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두고 또 친윤계와 친한계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친윤계가 공개적으로 신속한 당무감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 친한계는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자며 오히려 이런 의혹 제기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대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예. 근데 그 가족들 명의의 그 글 게시에 대해서는 시원한 그런 해명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은 당내 갈등이라든가 당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정 화합이라든가 당내 화합을 위해서 하루 빨리 당부 감사를 통해서 좀 이 문제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대통령을 비난했다, 동료 의원들을 비난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런 명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자, 그런데 친윤계에서는 진짜 가족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대표가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정작 한 대표는 며칠째 추가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위에서 허위사실 또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잖아요. 많은 그런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붙이면 안 되어서 분란을 그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련해서 김성덕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대표님 가족 명의로 도용된 거 여부 아닌지 입장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하고 법무위원장이 말씀드린 걸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더 특별히 더 드릴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한동훈 대표 대표실 부실장인 정광재 대변인. 예. 자, 이 한동훈 대표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실제 한동훈 대표가 아닌 걸 확인이 됐죠. 네, 그것은 자, 이미 파악이. 네, 문제는 한동훈 대표 가족입니다. 뭐 네. 장인, 부인 뭐 이런 분들인데 한 대표가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밝히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안이 뭐 그렇게만 파악하기에는 너무 그 단순할 수는 없다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명 당원 게시판에 나와 있는 게 익명성을 전제로 글이 작성됐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익명성이 깨진 상황에서 그 익명성을 전제로 한 사람들에서 사후 검열과 같은 성격의 당무감사는 안 된다. 또 더군다나 당무감사의 기준이 적용되지도 않는다라는 판단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법률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제가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희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